어느새 노래를 시작할 때 도착했지만 아직도 불을 들여서 같이 노래를 즐겨주고 있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몇 학년이시죠? 사장님한테 부탁드리시면 안 되겠지만 사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. 지금 계속 같이 함께 하시고 좋으신가요? 같이 함께 하시죠. 어떤 친구예요? 아, 그냥 자꾸 귀여운 친구예요. 네, 저 자꾸 귀여운 친구가 아니에요, 사실. 작지만 귀엽진 않죠. 털어주세요. 아, 그리고 어떻게 저 유명 누나 보여요, 지금 유명 누나. 저 선생님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시간에 한가위 싶네요. 자, 아까 우리가 장롱, 단추? 단추 아니에요. 단추 아니에요. 단추 아니고요. 오, 가셨습니다. 안녕! 자, 일단 저희 또 사인식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려야죠. 그죠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일단 가장 본인의 자리를 요즘 잘 하시면서 그리고 열심히 함께 도와주신 분들께 드리려고 했었는데, 일단 저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지금 점프를 하고 계신 바로 당신. 당신. 파티색 장갑을 지금 당신. 너무 잘 보였어. 너무 보신거죠?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기 지금은 아, 저 따르시고 그러면 부탁드리는 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기 맡겨놓을 테니까 거기 누군지 알죠? 파티색 장갑 여기 와서 찾아가시면 돼요. 알았죠? 자, 수고 씨 어떤 분이에요? 저기 잠깐만요. 잠깐만 손 좀 내려주세요. 우리 외국인 학생분, 이거 뭔지, 네, 이거 왜 선택인지 알고 계신가요? 아, 그거 어렸을 때? 그거 누구지 해서 본 거예요. 바로 그거. 그럼 우리, 저 외국인 친구에게, 이런 경험을 하나 날리고자, 저 외국인 친구에게 신을 선택했습니다. 네. This is for you. 네. 저 외국인 친구한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? 아, 정말 여기 저는 지금 여전히 슬리퍼를 흔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슬리퍼요? 네. 아, 여기 약간 뒤쪽에 계신 분이에요. 저기 지금 파란색 바구니 입고 계세요. 지금 슬리퍼를 입고 계세요. 슬리퍼 들고 와주세요. 네. 그 슬리퍼 나중에 받아보실 때 여기로 들고 와주시면 슬리퍼 들고 와주세요. 뒤쪽에 계시면 지금 바로 전화를 받아보거든요. 네. 파란색 티셔츠 입고 슬리퍼 드신 분입니다. 자, 마지막. 왼쪽 팔에는 파란색, 오른쪽 팔에는 흰색, 그 파티를 입으신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몇 시요? 아, 아쉽지만, 청주 뽑기 잘하실 것 같아요. 선물 끝났어요? 선물 끝났어요. 여기 한 번 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소량 뒤로 갈게요. 자, 마무리해서 제가 뒷사람들 한 번씩 좀 뒤로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되게 상황적이에요. 네, 아쉽게도. 저희는 아, 그렇지. 그래요. 고마워요. 자,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.